지금부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 보도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천일이 흘렀습니다. 천일 동안 애타는 기다림이 계속되어 왔던 진도 팽목항 먼저 찾아가 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네,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내는 미수습자 가족들 이야기로는 어제까지 아주 맑은 날씨였다고 합니다. 참사 천일을 맞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오늘 예정됐던 추모 문화제가 다소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참사 당일을 뜻하는 오후 4시 16분에 시작된 추모 문화제는 희생자 304명을 위로하는 법회로 시작됐습니다. 밥과 국, 나물 반찬을 올린 상을 차리고 미수습자 가족과 참가자들이 9개의 초를 먼저 밝혔습니다. 미수습자 9명의 이름을 적은 노란 연은 강한 바람 탓에 자유롭게 날지는 못했지만 조속한 인양을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거기만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날씨가 도와줘야 돼요.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천일은 기념할 일도 아니고 아직 미수습자들이 돌아오지 못한 데다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만큼 추념하기에도 이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 천일을 맞아 잊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지켜보겠다는 국민들은 전국에서 이곳 팽목항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